마음은 알지만 네? 못 알아요 지금 네? 아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 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매매 계약서를 위장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벌금을 냈어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문제의 흐름에 좀 역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사태가 계속해서 좀 악화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우정본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완강한 반대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청문회의 증인 협상에서조차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와야 한다는 야당에 맞서서 문재인 의원이 출석해야 김 실장도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래저래 이달까지가 시한인 국정조사는 소득 없이 종료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요구에 새누리당이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합의를 새정치연합이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가 시한인 세월호 국정조사도 진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제 새정치연합의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예견됐습니다. 참석 의원 80여 명 가운데 30여 명이 개별 발언을 쏟아내는 격론 끝에 새누리당과의 기존 합의를 추인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며 야당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의 합의부터 한 뒤 사후에 유족들을 설득하려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아이 생각하면 그래. 내가 나중에 유령이 돼서도 내가 이걸 밝히고 말겠어. 그런 심정으로 지금 다 서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은 알지만 네? 못 알아요 지금. 네? 아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알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모두 이러자 문화예술인 등이 잇따라 연대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시민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에서 재협상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러분, 지금 합의한 이 법에는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재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가족들의 목숨을 건 절실함이 국민을 움직여 가까스로 야당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들의 힘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국민들이 그렇게 열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이 우석수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뭐 여태까지 된 게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면 여당은 시종일관 대통령 책임론을 무마하고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뜻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국민은 물론 법조인까지 대다수가 찬성하는데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사법체계 훼손으로 규정하고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한나라에
국가 원수가 7시간에 뭐 했는가를 소상히 다 밝히라는 얘기는 이건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대단히 고민해야 될 대목이다. 이거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당의 태도는 대통령의 인식과 정확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법 협상을 벌이고 있던 어제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 산적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는 손도 안 대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경제 논리를 앞세워 세월호 정국을 탈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거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자문해 봐야 될 때입니다. 이걸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거냐 이거죠. 그러나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자기 자식처럼 죽는 이가 없어야 한다며 한 달째 곡기를 끊고 있는 한 유가족은 자신과 같은 국민을 위한 정치는 과연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학생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거 진실을 밝혀달라고 내가 편지를 쓰고 호소를 하는데 이것도 안 받아주고 차단을 시키는 사람이 무슨 민생 정치한다고 발표를 합니까? 이치가 안 맞잖아요. 너무 가증스러워요. 국민을 위한 정치는 원래부터 없었고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을에게 불리한 조항 투성입니다.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알려진 이러한 불공정 행위들이 최근 한화 LNC와 한 하청업체 간의 분쟁에서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한화 LNC만의 문제일까요? 박경현 PD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작은 건설자재업체의 경리 담당 직원인 김 씨. 김 씨가 다니는 회사인 효창산업은 7년 전부터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가운데 하나인 하나그룹의 계열사 하나 LNC와 하청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 LNC가 아파트의 창이나 문공사를 하청으로 맡기면 효창산업이 이를 맡아 하도급 공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하청업체의 일개 직원일 뿐이었던 김 씨에게 하나 LNC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받는 아파트, 이른바 대물아파트 한 채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대물 고고 받으면서 제가 신용 그 불량이 됐고요. 이제 그쪽에서 하나 쪽에서 이제 그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아파트 분양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쪽에 이제 떠넘기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받음으로써 하나 LNC는 경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목창호 공사를 효창산업이 수주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를 대물로 받을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효창산업이 받은 아파트 대물을 김 씨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언급결에 떠안은 것입니다. 당시 아파트의 시공사는 대동건설, 하나 LNC는 대동건설로부터 목창호 공사를 하청받아 효창산업에 재하청을 줬는데 시공사였던 대동건설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검찰이 대동그룹의 본사를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김 씨 명의의 이 아파트가 도급조건부 계약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씨는 부도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마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 씨로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고스란히 날렸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 씨가 소속된 효창산업이 하나 LNC로부터 아파트 대물을 떠안은 경우는 모두 6건. 이 가운데 2건은 직원과 직원 가족 명의로, 4건은 효창산업 법인 명의로 떠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나 LNC 측은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물건에 대해서 이제 신혁수한테 그 대물 조건으로는 공사를 하겠냐고 물어본 후에 네. 해당 업체가 동의를 하면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강제적인 대물 요구는 없었고. 그러나 하나 LNC와 거래했던 다른 하도급 업체도 비슷한 아파트 대물 강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대물이라는 게 있어요. 대물. 예, 얘들이 계약을 해놓고 좀 물론 자기들도 건설업체한테 이제 받겠죠. 예, 어쩔 수 없이 일을 저기 집 못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도. 그래서 제가 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압박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예. 그런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얘들이 잘하는 말이 하나 건설이 따로 있잖아요. 그 저기 구름 내에. 거기 거는 이제 가격이 상당히 좋으니까 거기서 빼서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 효창산업에 따르면 하나 LNC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크고 작은 사고도 일어났지만 하나 LNC는 이를 산업재해가 아닌 공상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산업재해 건수가 늘면 일반적으로 보험률이 올라가고 노동부의 행정감독도 강화돼 원청회사 측에서는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창산업 측은 일단 하도급 업체가 공상으로 처리를 하면 나중에 하나 LNC가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에 대한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 LNC 측은 애초에 효창산업과 맺은 계약서상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을, 즉 효창산업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며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재 처리가 나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그 효창산업이 책임지고 다 처리를 하겠다라고 서로 다 협의를 했고 합의를 해서 계약서상에도 그걸 반영을 했고. 실제로 뉴스타파가 확인한 하나 LNC와 효창산업의 계약서상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을에게 돌리는 조항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러한 계약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산재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은 일단 다 을 책임으로. 근데 그거는 하도급법 위반인데 그 책임을 원청에서 지를 책임을 하청업체 전가하면 그 하도급법 위반 행위거든요. 이렇게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는지 하나 LNC는 효창산업 등 다른 하청업체들과 공사계약을 맺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할 때 실제로는 하도급업체가 아파트 등 건설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원청업체와 공사계약서를 맺는 게 아니라 자재납품용 매매계약을 맺는 일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청업체인 갑은 하도급법에 따르는 각종 책임에서 교묘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을 네. 벗어날 수 있게 되잖아요. 매매계약서니까 공사계약서가 아니니까 네. 하도급법 보면 탈법행위는 또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것 자체가 네. 하도급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서 네. 하도급법 적용을 받게 되겠죠.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하나 LNC가 이렇게 공사 계약서 대신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공사 면허도 없는 업체들에게 하청을 주고 공사를 책임지도록 한 경우는 수십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매매 계약서를 위장한 공사를 진행했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벌금을 냈어요. 아파트 대물로 공사 대금을 떠넘기고 산업재해가 나면 모두 을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 그 계약서마저 정상적인 공사 계약서가 아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공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책임을 하도급 업체인 을에게 떠넘긴 한 재벌의 계열사. 그러나 갑이 대물을 강요하거나 산재의 책임을 떠넘겨도 하청업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건설 현장의 오래된 갑을 관계가 하청업체들의 목을 여전히 죄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이번에는 을보다도 못한 을로 불리는 우체국 택배기사들의 소식입니다. 우체국 택배기사들은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100만 원 남짓밖에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체국과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와 계약하는 형태여서 위탁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많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주요 방침 중 하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개선이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불공정한 고용 형태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우체국 택배기사 최승원 씨는 벌써 2년째 양촌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늦게까지 꼬박 한 달을 일해 그가 받는 돈은 300만 원.
하지만 각종 관리비 명목에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나면 최 씨 손에 남는 돈은 월 100만 원 남짓입니다. 최 씨의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먼저 위탁업체의 수수료 3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물건을 한 개 배달할 때마다 평균 9%의 업체 수수료를 제해야 합니다. 여기에 차량 유지비와 차량 보험료, 통신비도 최 씨의 몫입니다. 가장 큰 부담은 위탁업체를 통해 구매한 택배 차량 할부금입니다. 물류회사 통해서만 저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당하게 2,500만 원을 주고 저희들의 차를 사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 일을 하려면. 이게 2,500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51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2,500을 하면은 한 49주, 4년하고도 한 1개월을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년 1개월 동안 이걸 우리 넣어야 되고 그동안 일을 이걸 빼도박도 못하게 이것 때문에 계속 근저당이 잡혀있는 거고. 택배 번호판 대여료도 위탁업체에 매달 17만 원씩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80에서 110만 원 사이인 거죠. 최저임금이 지금 5,580원 해갖고 한 달로 치면은 그거 풀로 하면은 114만 원, 뭐 12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이게 힘들게 새벽 5시에 나와갖고 일하면서 하루도 몇 번씩 뭐 수십 번씩 올라가요.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거 하면서 하는데 막 밤 늦을 때는 막 11시까지 10시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중노동이고 엄청 고노동인데. 현재 우체국 택배는 우정사업본부가 개별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 위탁업체가 택배기사들과 다시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택배기사는 1,800여 명에 이릅니다. 위탁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충주에 있는 한 중간 위탁업체의 영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범한 농가가 딸린 가정집입니다. 충주지사가 있는 위치라고 나와 있는 곳인데 네. 여기 X라는 업체가 있는 거 맞나요? 모르겠는데요. 여기 그냥 가정집인 거죠? 네, 가정집이지요. 아, 언제부터 여기서 계속 지내셨어요? 12월 24일에서 왔어요. 그렇게 네. 가끔 보면은 우편물이 뭐 이상한 회사 이름으로 오던데? 아 그래요? 아니 모르는 게 가끔 오긴 오더라고. 무슨 회사 이름으로 오는 것 같은데? 해당 업체의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가정집이 어디냐면 제 친구네 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줄 수가 있고 저희한테 연락하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영업소는요. 어떤 연락드리는 사무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우체국 이나 집주국도 아니더라도 현장 관리 팀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팀원 관리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포항에 있는 또 다른 위탁업체의 영업사무소. 한 업체에 새들어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무를 보는 담당자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 2층에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 안 나와야지 여름이라고. 이렇게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 우체국에 관리팀장을 파견하면 다달이 택배기사들의 수수료를 관리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명목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어떤 명분이라뇨? 내가 입찰 받은 거 아닙니까? 입찰 받았으니까 그걸 갖다 내가 수수료를 갖다가 마진을 취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습니까?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2년부터 경영 효율성과 경비 절감을 이유로 물류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정사업본부는 택배기사들의 생존권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를 저희가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 재산권 침해죠. 경영권 침해고. 의지만 있다면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과의 직접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비용의 증가 문제와 함께 택배기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게 될 파업을 경영상의 위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위탁이 일부 그 경비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또 이제 비용이 들어갈 부분 또 사실 이거는 이제 경비 플러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렇게 사회 문제 한다든지 또 일부 배달원들이 배달 거부를 해서 고객의 소포를
뭐 배달을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리스크, 사회적인 갈등하고 우리 배달의 안정성들의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와의 단가 협상 과정에서 항상 해고 위협에 시달립니다. 올해 위탁업체의 대표진과의 협상에서도 이런 일이 여지없이 일어났습니다. 업체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제 7월 29일까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 거부로 간주하고 750명 전원에 대해서 해고하고 신규 인력을 뽑아서 뽑겠다 이런 내용을 각 우체국마다 일방적으로 이제 공고문 형태로 부착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다 이제 문자 형태로 750명에게 해고 협박 문자를 보낸 거죠. 살인적인 노동 시간에 최저 임금이나 다름없는 소득 그리고 해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법은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위탁업체에게 이윤을 챙겨주고 끊임없이 택배 기사들에게는 고용 불안을 계속해서 시달리게 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게 지금 빚어지는 그 사태 원인이기도 하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일부 진전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문제의 흐름에 좀 역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사태가 계속해서 좀 악화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우정본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는 사이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는 민간업체를 누르고 8년째 국가 고객 만족도 택배 분야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봄입니다. 730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 새정치연합은 뼈를 깎는 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그 첫 번째 결과물로 내놓은 것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는 유족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마지노선이라고 할 만한 특검 추천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협상 결과는 당연히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재협상 결정을 한 것은 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콧방귀도 뀌지 않는 새누리당을 압박해 협상장에 나오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질타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문제는 절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말로는 늘 뼈를 깎겠다고 하지만 정말 뼈를 깎는 모습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NLL 대화록 공개, 간첩 증거 조작 등 숱한 사안들이 발생했지만 야당은 단 한 번도 결기 있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국민의 기억에는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한 불임의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여야 간의 의제 중 하나가 아니라 이 나라에 야당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디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이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발견한 것인데 네. 도서관이 휴관을 했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의 뭐 선거농성이 우려돼서 도서관마저도 문을 닫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국회 그 유가족분들 좀 촬영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요 앞에다 잠깐만 세워주겠어요? 요 앞에다가요? 방송 촬영인데 유가족 촬영하신다는데 일단 부관님 그 왜 신분증을 요구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경찰 얘기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차량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신분증을 검사한다. 유가족 안수하셨으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차원에서 하시는